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그로버트의 파이럿을 만나보겠습니다. 프로코 레스사운드를 기반으로 제작된 파이럿 드라이버는 수많은 새로운 기능을 갖춘 아날로그 디스토션 퍼즈 페달입니다. 오리지널 렛의 모든 사운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토글과 컨트롤 로브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두 개의 페달을 한 케이스에 넣어 부스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토글 스위치를 통해 체인 순서를 변경하여 게인, 볼륨 부스터 역할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드라이 노브를 통해서 드라이 시그널과 드라이브 시그널을 믹스하여 높은 해상도와 선명도를 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재밌는 점이 이 골든 레전드부터 각 이펙터의 컬러를 또 재현을 했어요. 렛은 블랙이죠. 그죠. 그리고 OCD는 화이트. 그죠. 튜브 스크리머는 그린. 그리고 이 센타우르는 골드. 그래서 정말 이 많은 브랜드에서 수시로 복각을 하고 있는. 그죠, 그죠. 4대 천왕. 그 어쩌면은 이제 너무 진부해요. 진부하고 지겹고 사실은 또냐? 네. 또 복각이냐? 뭐 또 경영처럼. 또 복각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역시나 어쩔 수 없다.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이 아이코닉한 페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재미있게 또 지켜보고 또 즐기는 게 또 우리의 맛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이 이 제가 4대 천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언제부터 OCD가 이 4대 천왕에 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이 OCD라는 페달을 또 복각을 하는데 야무지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죠. 야무지게 그 매력을 잘 살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프로코 렛을 기반으로 한 파이럿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 이펙트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필터,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디스토션, 디스토션의 양을 조절합니다. 부스터, 부스터 볼륨을 조절하고요. 드라이 시그널과 드라이브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보이스, 드라이브, 음색을 변경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자, 일단은 역시나 드라이를 다 끄고요. 그죠. 사운드 레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볼륨은 조절 한번 해볼게요. 네. 잘합니다. 잘하는 회사고요. 잘 만들었네요. 확실히 잘하는 회사고요. 이게 궁금해집니다. 이 일반적으로 톤 노브는 이 돌렸을 때 이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하이가 살아나고 반대로 돌리게 되면 로우가 깎이는데 렛은 그 필터가 하이패스 필터이기 때문에 그죠. 반대로 돼 있거든요. 얘도 이걸 올렸을 때 하이가 깎이는지. 자, 요것도 동일하게 설계가 네. 되어 있다. 요 상태에서 저희가 드라이브를 한번 많이 높여볼게요. 그죠. 이제 레슨 좀 많이 줘봐야죠. 네.
그죠? 렛 페달 이제 게임 많이 올리면 짱짱이가 네. 안 되죠. 씨가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 이번 페달에서도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클론 센타우를 제외하고요. 튜브 스크리머도 그렇고 OCD도 그렇고 렛도 그렇고 이 드라이브를 끝까지 올려서는 거의 안 쓰죠. 왜냐면은 쓸 수 있는 사운드가 안 나와요. 근데 이 그로버트의 특징은 뭐냐면 한계치까지 몰아붙여도 그 망가져버린 사운드까지는 제한하지 않았다. 맞아요. 그래서 이 충분히 이 쓸 수 있는 사운드, 스위 스팟들을 유지를 하면서 이 그 오리지널 사운드를 최대한 복각을 한 느낌이 여기서도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티스를 줄이고요. 부스트를 불러볼게요. 말고 네. 이 뭐 잭슨이라든가 이 샤벨 기타에 한번 물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랩 복각한 것 중에 얘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일 마음에 듭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토그를 위로 올릴 거고요. 드라이를 조금 섞어서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 모든 그로버트의 드라이브 디스전 페달들을 만나보면서 이 오리지널 페달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엄청나게 열어주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게 됐습니다. 오리지널 페달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사운드, 물론 이제 오리지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운드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감성이란 게 있잖아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오리지널 사운드에서는 재현이 불가능했던 사운드들도 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연주자들한테는 오리지널 이상으로 무대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멋진 페달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고요. 은총 씨 먼저 이 파이러스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한 주평 되겠습니다. 네. 페라리랑 렛을 섞어서 페렛 드렉 페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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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페라렛 뭐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렛을 오리지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 PD님이 말씀드렸지만 이미 거기서 만족하시겠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연도별 렛을 쓰시는 분들은. 근데 이거는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만의 정말 주관적인 지금 제 의견만 말씀드린 건데 제가 버즈비에서 렛 복각 제품을 꽤 많이 다뤘었죠. 그쵸. 근데 그럴 때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렛 또한 OCD랑 그 사실 결을 좀 비슷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팟이 확실하고 그런 페달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바네즈 SD9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페달들이 존재하는데 그랬을 때 너무 똑같이 복각을 해버리면 사실 그러면 복각을 살 이유가 그죠. 저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 클론 센타우르처럼 이제 더 이상 오리지널에 접근 가능성 자체가 너무나 희박해진 페달이면 모르겠으나 렉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페달이 지금 여러분 맞아요. 뭐 생각보다 비싸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하려면 다 구할 수 있고 가격대도 요즘 부티크 페달 하나 정도 그죠? 한두 개 정도 사는 가격이면은 다 삽니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렛 복각을 한다고 하는 회사들한테 원하는 것은 좀 더 유저 친화적이게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는 그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만들긴 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렛의 질감은 많이 잘 가져왔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편의적인 것부터 해서 좀 다양성, 열려져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제한적인 게 많았는데 이 그로버트가 이 지금 이 하드웨어적인 요 그 지금 다이캐스트를 써서 이 모르겠어요. 이 안에 이 지금 뭐 안에 뭐 제가 20학도가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이 기판을 짰는지 모르겠는데 이 컨셉에서 이 요거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이 렛이라는 페달의 활용도가 훨씬 맞아요, 맞아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운드 복각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정말 렛과 뭐 1대1로 했을 때 뭐 비슷하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좀 색이 좀 많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렛의 가장 중요한 개성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거기에 플러스 여러 가지 이 기능들을 통해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진 맞아요. 맞아요. 렛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페라리랑 이제 합성으로 쓰겠다라고 한 건데 이거는 진짜 이 렛이라는 페달을 굉장히 럭셔리 브랜드에서 다시 재창조시킨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단순 다른 페달 회사처럼 복각했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렛을 좋아하는 연주자분들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야 이거 나 너무 목말랐었는데 이게 해결됐네? 아니면 이게 더 나아졌네? 아니면 이런 톤도 낼 수 있어? 나 원래 렛 되게 좋아하니까 오리지널 렛이 있어도 나 이거 하나 더 사야겠다. 렛이랑 렛 하나 더 물리지 맞아요. 뭐 아니면 종류별로 쓰지 뭐. 두 개 올려놓고 나는 내 메인 드라이브 사운드는 예전부터 렛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페달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병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 확장공사. 보통 입주를 할 때 건물이 베란다 확장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통 이 베란다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베란다를 원하는 유저들도 있겠지만 평수가 좀 넓어지기 때문에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확장된 곳을
자주 들어가죠. 근데 이제 또 이 베란다가 가끔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죠. 빨래를 넣는다든지. 그죠. 없어지면 또 그죠, 아쉬워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이지만 이 오리지널리티에 그런 확장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선택의 이 나눔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완성도 있는 복각과 굉장히 넓은 사용 방식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래쉬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9.2, 9.3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한 주평으로 드렸던 드라이브 페달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크로버트 맞습니다.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매력적인 브랜드였고요. 매력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